안녕하세요. 임자혁입니다. 저에게 그리기는 그냥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뭔가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방식을 좀 많이 바꿔 놓는 것 같아요. 저는 전부터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살면서 뭘 볼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림은 계속 변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도 어쨌든 일상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채집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채집한 그 상태 그대로 뭔가 재현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작업실 책상에 왔을 때 그런 이미지들이 또 저의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관심사와 어떻게 만나서 제가 생각지 못한 이미지가 되는지 그런 과정을 굉장히 즐겁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소재라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 색, 선, 모양 이런 것들에 어떻게 접합이 돼서 새로운 이미지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제 계획에 머릿속에 전혀 없었던 어떤 이미지들이 이렇게 막 생성돼 나가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실은 되게 규모는 작지만, 제가 뭐, 벽 작업도 하고, 캔버스에도 그림 그리고, 이렇게 주로 작은 드로잉 작업들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뭐, 어떤 페인팅으로만 전시를 하고 싶다든지, 어떤 벽, 작업을 할 기회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책상을 이렇게 다 한쪽으로 몰고 더큰 공간을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에 오면 좀그 다른 바깥 세상과 좀 다르길 바래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도 작업실에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게, 또 다른 머릿속 같은, 물리적으로 어떤 머릿속 같은 느낌을, 받고 싶어서 평소에 되게 관심 있는 이미지나, 엉뚱한 이미지, 그냥 잠시 스쳐간 이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수집을 해서 이렇게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바깥과 다른 공간으로 만들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